너네는 꿈이 뭐야? 나는 아무래도 헬스 트레이너가 좋은 것 같아. 오, 난 통역사.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아무래도 나는 간호사. 나는 항공정비사가 될 거야. 항공정비과에 대해 설명해 줄게. 우리는 항공기 기체, 엔진, 전기 파트를 맡아 수리하고 있어. 이런 실습 과정을 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처음은 기계 판금 작업이야. 우리는 보다시피 항공기 조립, 제작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비만은 하는 것은 아니야. 실습으로는 드릴링, 리베팅, 밴딩 작업, 항공기 외부 점검을 배우기도 해. 이런 작업을 통해 새로운 외피를 만들거나 금이나 부식이 가 있는 걸 교체해서 안정성 좋은 항공기를 만들어주기도 하지. 정말 멋지지 않아? 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파트, 엔진이야. 항공기의 심장이자 원동력이기도 하지. 엔진의 동력을 통해 항공기가 날아갈 수 있게 항시적으로 우리는 엔진의 안을 점검을 해. 왜냐하면 조그만한 물질이 들어가더라도 엔진에 큰 무리가 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연소실 정비 작업, 왕복 엔진 작업, 스크린 섹터 정비 작업, 가스터빈 내부 점검 작업을 통해 우리의 정비 실력이 늘 수 있게 이런 정비 시스템이 갖춰졌단 사실. 난 여주대 항공정비과라 행복해. 마지막으로는 전기 파트야. 여러분들이 쓰는 항공기의 모든 전선 누가 관리할까? 바로 우리지. 항공기에 전기가 없다면 객실, 조종실, 엔진이 곤란하단 사실. 항공기의 모든 움직임은 전기를 통해 움직일 수 있거든. 그래서 전선이나 시스템을 관리해야 해. 우리는 전선 작업을 이론과 실습으로 항상 배워. 그 이유는 항공기의 모든 시스템은 전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그만큼 실습 작업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하지. 이런 실습을 거쳐 정비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스펙을 위해 우리는 동아리를 가입해 여러 가지 대회를 나갈 수 있게 준비를 많이 해. 우리의 단합은 장난 아니어서 테우스상도 받았지.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현장 실습 체험도 나가. 회사라는 곳은 정말 어렵지. 환경에 적응하는 게 난 어렵더라고. 그치만 교수님을 통해 현재 있는 회사와 협업을 맺어 정비업체는 어떠한 곳인지 또 무슨 업무를 하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어. 꿈을 그리던 내 모습이 보인다랄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라에서 운행하는 에어쇼를 찾아가 현재 어떤 항공기를 쓰고 있는지 보고 오는 현장 체험습도 많이 가고 있어. 우리 취업로는 대한항공, 제주항공, 군인, 군무원 등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취업로를 더 넓히기 위해 취업 박람회를 통해 어떤 회사가 있는지 찾아보고도 하지. 또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과 면접을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을 알려주시고 나의 잘 맞는 회사를 추천해 취업을 도와주셔. 우리는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게 됐어. 가장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고 해야 하는 공부량도 많아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꿈이기에 우리는 웃을 수 있어. 나는 여주대학교 항공정비과입니다.